울주군의회가 울주군의 1회 추경 예산안을 부결시키면서 군민들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에 울주군은 재난지원금 등 시급한 예산만 모아 원포인트 추경 편성에 나섰습니다. 윤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이 추경안 부결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포인트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포인트 추경에는 군민지원금 224억 원과 국시비 매칭을 위한 성립전 예산 157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5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국민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국비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두동 이전 지구 도시개발 사업 136억 원과 중부 종합복지타운 건립비 63억 원 등을 삭감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울주군은 이 같은 원포인트 추경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울주군 의회도 신속한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추경 부결에 따른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원포인트 추경안을 다시 마련한 만큼 군 의회도 최대한 빠른 시일 이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인 1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추경안 부결에 따른 후폭풍이 큰 만큼 이번 원포인트 추경안은 여야 관계없이 의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